님, 네. 제일 급하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 어미견. 이놈의 새끼 잡으러 갑니다. 어미견. 어제 저녁에 그 팔잔사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오, 네. 네, 그래서 그 어미견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어미견을 구조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길래 냉큼 감사합니다. 덥석 물었지. 그렇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쉽게 부탁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바쁘신 제가 분이신데. 집중을 해서 또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와주십사 해서 지금 이제 오고 계시고 세상에, 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셔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죠. 일단 가서 도와서 이번에 꼭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계 잡아갖고 그냥 이놈의 시계 잡아야지! 그냥 우리 팔천사님이랑 같이 구조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애기 어딨지? 우리 어미 어딨나? 차가 있네, 진짜. 여기 잠깐 해볼까? 아, 저쪽 얘기를 하고 그냥 세워져 있는 차 같은데, 그치? 그리고 저기 흰 차가 지금 팔자사님하고 오셔갖고 네. 지금 애기가 지금 그 자리 저기 움직이잖아, 애기. 아, 잠깐만, 움직여? 저기 뚫어.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지금 걷고 있잖아, 애기. 아, 그래? 차 지나가는데. 아, 저기 팔자사님 저기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저 애기 봐, 걷잖아. 보여? 애기 있어? 아, 언니 손 지나가네. 비껴봐. 저 애기 있다. 저쪽에 팔자사님 이제 저 준비하려고 애기 걸어가고 하시고요. 있잖아. 있다. 보이지? 잠깐만. 계속 여기 부근에서 계속, 아니, 애기랑 헤어진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 냉동으로 아침에 왔죠? 거기서 자고 있었네. 자,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자료를 비워줘야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천사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잡으러 왔다는 걸 너무 티를 피는 내면,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찍혀갖고 번 시켰잖아. 잡으려고 했던 그안 좋은 기억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분한테 조금 경계를 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리를 좀 떠주는 게, 비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게. 맞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팔천사님 화이팅! 화이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진짜 어미에게 좀 잡혀야 되는데. 구독자분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들 하시고 해서, 어쨌든 팔천사님 고생해 주시고요. 진짜 어미견 머리까지 좀꼭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막 나가려다가 나가는 길에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우리 팔천사님께서 어미견을 잡으셨답니다. 웬일이니? 와, 세상에. 팔천사님 짱입니다요. 대단한데? 빨리.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 저희가 전주에서 차를 돌려서 오는 바람에 좀 기다리고 계세요. 저쪽에 계셔요. 가보자. 여기 세요, 언니 차를. 이쪽에다 세요. 들어오지 말아요. 들어와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 자식아. 야, 얼굴 한번 보자, 제대로. 야, 어떻게 아직 못 죽는 애를 버렸어? 못 된다. 새끼들하고. 그치? 아이고, 컵 들어가는, 예, 컵 들어가. 아이고. 우리 대학원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셔. 아닙니다. 아, 정말 아이고, 고생했다. 세상에. 감사해요. 아니, 이 추운 날 멀리서 아, 그게 오셔가지고. 아니고,
더 죽기 전에 구조가 되면 천만 다행이야. 아, 이거 칼바람이야, 칼바람. 와, 저수지. 저희가 구독자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판전사님한테 부탁해봐라. 근데 저희가, 저희들이 얘기한 게. 그렇지. 어떻게 부탁을 드리냐. 네. 아니, 앞으로, 레오마님, 이렇게 많이 하다 구조할 일 있으면 얘기해요, 레오마님. 아, 정말요? 네, 아, 얘기해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예, 얘기해요,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그, 먼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 옥천하고, 먼 거리가 아니야. 옥천이요? 네, 멀지 않아요. 반?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아, 어떡해. 가까워, 우리는. 보통 세 시간씩 걸리는데, 뭐. 아, 저, 오는 네. 일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시간 반. 어, 너무 죄송해요. 이거 우리 대호만님 사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죄송해요. 식사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 정말로 빨리 잡혀서 하다가 이렇게 아이들 구조하다 기대 있는 애 있으면 여러분 전화해요 편하게. 감사합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왜냐면은 구조는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괜히 왜 잘못 쑤시면은 제가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 맞아.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이고 또 빨리 잡혀갖고 올라가서 일할 수 있어 좋아. 오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일이 있으신데 미루시고서 그냥 네, 저희한테 와주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걸 도와드려야지. 아 너무 좋다. 야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오 오늘 정말 춥네요. 네 정말 춥죠. 바람이 네. 어우 장난 아니에요. 네 애들이 이렇게 막 눈 오고 엄청 추울 때부터 있었대요. 있었대요. 그때부터 나왔었대요. 기존에 원래 있었으면 네. 있었으면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애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빨리 가까이 가 빨리 가.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근데 어쩜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걱정스럽게 만들었어 그 장본인. 봐봐, 여기. 여기,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봤어. 엄마. 아, 그 애기들 엄마? 어. 7.96. 애들이 왜 검은색 빨간색 그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도망다니더니 이렇게 순딩이야? 응, 아이고 보니? 순딩이 몇 살 정도 되고요? 글쎄 어린 것 같은데 한 3살? 목줄이 있었지 그렇게. 예뻐라. 밥 먹었어. 막상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너? 어? 왜 이렇게 귀여워? 왜 그러는 거야 하나? 무서웠죠? 무서웠죠? 순딩이. 순딩이네 또. 순딩이. 이쁘네. 해준 잡고 있어봤어. 응, 예뻐. 근데 어찌 그렇게 날래? 날씨 아주 그냥 귀여워 어머니 아 무게가 아까 뭐였지? 7kg였나? 8kg? 8kg 정도 되나? 어머님 악수 좀 하시죠. 악수 좀 해요 우리. 이렇게 애태우시더니 안 나오면 바로 인보처로 가야겠다. 엄마야. 또 와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애들 들어간 자리. 어, 했어요. 털이 되게 귀엽게 입었어.
잠시만. 너 사상 중이래. 자충은 없어? 사상 중이랍니다. 치료 잘 받자. 안녕. 우리 어미개의 어미견. 우들을 안타깝게 했던 우리 어미견이에요. 어미견 구조됐습니다. 얘들아. 마산 아이들. 어디 숨었니? 이리 와. 어? 나왔어.